공격을 해보세요. 세게 뭐 공격을 해보세요. 제가 가드를 내리고 해보시냐? 도망가면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야지. 계속 심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때리고 싶다. 그렇죠. 때려서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근데 잠시만. 저 공격해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 들어요? 제가 자꾸 뒤로 가야겠다. 예. 네. 뒤로 가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공격해보겠다는 생각 들어요. 공격해야겠다는 생각. 그렇죠. 그렇죠. 아. 공격하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드를 탄탄히 하고 전진하세요. 아까 불법 패스 때 그 마음을 기억해서 네. 가드를 탄탄히 하고 전진하세요.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근데 살아남아야지 하고 주저하면서 살아남아야지 하고 주저하면서 제자리 서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명연말에 먹잇감이 돼. 먹이죠. 근데 가드를 올리고 내가 잘하고 네, 아, 저 그냥 저를 진짜 쓰러트려도 좋으니까 막 공격하세요. 진짜 공격하세요. 아니요, 펀치로 공격하라는 얘기야. 체중이 펀치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려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드를 탄탄히 믿고 전진하라고. 아, 전진. 턱을 당기고 가드를 올리고 전진하세요. 그렇죠. 지금 자세로 준비 시작. 찔러가 붙어. 그렇지. 좋아. 오케이. 지금 내가 밀리니까 공격이 나오잖아. 네네. 이해됐어요? 예예.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 위기감이 계속 생기죠. 네. 전진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자, 가드는 주먹을 맞는 게 아니라 예.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아, 벽을 지키는 거, 방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드의 포인트는 날라오는 주먹을 맞는다면 다음 공격에 더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가드는 벽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먹을 저를 쳐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 왼손 오른손으로 쳐보세요. 그냥 땅이 돼야 되는데 주먹을 보고 막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네. 공격에 가능해요. 네. 그렇죠. 예. 턱, 관자놀이, 다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디 지킬 때는 사실 바디는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일단 오는 전진만 생각하세요. 전진만. 그렇죠. 좋아. 여기서 손이 내려가서 붙으면 안 돼. 아, 예, 여기서 내려가. 눈에서 얼굴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눈에 얼굴이 보인다고 해서 그때 케어해야 되는 거야. 자, 끝까지 목적을 지켜요. 네. 지금 목적이 명연만을 쓰러뜨리는 거야? 버티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아까처럼 이제 한 네. 가지가 내려갔을 때 공격을 뻗는 건 좋은데 내 마음이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내가 뻗어보자 이랬다 그때 걸리는 게 카운트야. 그때 쓰러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예? 네? 제가 공격의 마음이 뺏겨서 공격한다 생각해서 자 그래서 시작 이따 붙는 거 잊어먹고 에이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난타전이 나와. 네. 그러면 난타전에 현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쳐죠. 바로 쓰러져요. 현만이한테 난타전 상황을 주시는 순간 예? 케어라고 네, 그냥 케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은 내가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있어도 현만이랑 싸워서 난타전에서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아는 게 더 강한 거야. 네. 현만이, 자기 아는 네. 네. 현만이한테 난타전 하면 네. 지세요. 네. 난타전 하면 쓰러지세요. 네. 오케이? 네. 그게 인정이 되면 네. 난타전할 상황을 주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런데 난타전을 하기 싫다고 해서 뒤로 도망가면 계속 몰리다가 공격을 허용하게 돼 있어.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 이 원리를 잘 기억,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일단 가드를 올리세요. 전진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 네. 힘든 상황 와. 그래도 견디면서 전진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오케이? 예. 네. 그럼 시작.
뒤로 물러났잖아 지금. 네. 아, 뭐 살살 때렸죠. 살살 치신 것 같아요. 저 들어올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해줘. 그러니까 아. 이 정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어 방금 어떻게 했어요? 뒤로 빠졌다고. 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더 붙어. 붙어 가져올리고 잡아라. 아 역시 이렇게 제가 배워보니까 아 아시아의 농구는 이렇게 실력이 다르구나. 정말 저한테 오늘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저는 아무것도 기초도 모르고 뭐 복싱의 복자 그 글씨 자체도 몰랐던 저한테 와서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재영 선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돼서 오늘 이 김재영 선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저를 싫어하시는 안티 팬분들까지도 제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